성지 전문 방송 바이블랜드 TV입니다. 이번 주제는 라오디게아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 마지막 교회였던 곳입니다. 이 교회는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에서 기록된 곳이기도 합니다. 골로새에서 서쪽으로 약 14km 떨어져 있으며 히에라볼리에서는 남쪽으로 약 1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이곳은 금융과 무역의 도시로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모직 산업이 발달되었습니다. 에베소와 동쪽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잇는 교통로에 있었습니다. 또 남북으로 이어지는 교통로도 교차되는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로마의 상원의원들이 입고 다니는 옷을 생산하는 면직과 모직의 중심지였으며 부르기아 지방의 도시였습니다. 또 이곳은 안약으로 유명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 도시는 수리아의 안디오코스 2세가 도시를 건설하고 아내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입니다. 이곳은 버가모 왕국의 통치를 받다가 그 후에 로마의 속주가 되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후에는 자력으로도 도시를 재건할 정도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라오디게아에 살던 주민들은 주 13세기에 가까이에 있는 데니즐리로 이주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버려진 지역이 되었기 때문에 유적이 잘 남아 있는 곳입니다. 먼저 시리아 문을 지나갑니다. 시리아 문입니다. 여기는 비잔틴 시대 문과 시리아 거리입니다. 비잔틴 시대 문과 시리아 거리를 보고 계십니다. 시리아 거리입니다. 여기는 피토스 방입니다. 이곳이 이곳에 물을 분배하던 장소였습니다. 이곳에는 2010년에 발굴되어 지금 복원 작업이 한창인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콘스탄틴 시대에 건축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2010년에 교회로 확인되었고 발굴이 되었다고 합니다. 북쪽 모자이크가 발견된 곳입니다. 이제 강단으로 가봅니다. 북쪽 모자이크가 있는 곳입니다. 세례를 주던 곳입니다. 여기는 중앙교회 센츄럴 처치 자리입니다. 넘버 53입니다. 아직도 복원 공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쪽 극장으로 가봅니다. 이곳에서는 북쪽 지역에 있는 히에라볼리와 파모칼레가 잘 보입니다. 여기는 북쪽 극장입니다.
저기 멀리 파묵칼레와 히에라볼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북쪽 아고라입니다. 여기는 북쪽 교회입니다. 스타디움 거리입니다. 여기는 에베소 거리입니다. 여기는 림페시움과 화장실입니다. 여기는 서쪽 목욕탕입니다. 아치가 있고요. 여기는 물 분배하는 곳입니다. 물을 공급하던 터미널입니다. 여기는 남쪽 목욕탕과 김나지움 복합단지입니다.